지금부터 제13회 강화문 국제 아트 페스티벌 무엇이 산물 예술로 만드는가 개막식을 올리겠습니다. 강화문 국제 아트 페스티벌 운영위원장 림만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진행을 맡아줄 분은 배우 윤송아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송아입니다. 배우이기도 하지만 제가 원래 또 홍대에서 계속 공부를 해서 선배님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전시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강화문 국제 아트 페스티벌 집행위원장 엄종석 집행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본 페스티벌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화문 국제 아트 페스티벌 집행위원장 엄종석입니다. 강화문 국제 아트 페스티벌은 한국의 역사적 상징물인 광화문에서 2005년 4월 설립된 시각예술단체입니다. 13년간 이곳 세종미술관에서 진행해온 본 페스티벌을 통해 70여 개국, 300명의 외국 작가와 2,500명의 국내 작가가 함께하여 귀한 작품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열악한 이 문화예술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중에서는 의지와 결기를 모아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 어린이를 위한 광화문 사랑 그리기 대회, 대학생을 위한 전국 대학미술 페스티벌, 청년 작가들을 위한 아시아 현대미술 청년 작가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최고의 대표적인 민간 주도형 시각예술 축제로 잡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광화문 국제 아트 페스티벌 개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화문 국제 아트 페스티벌이 벌써 올해로 13회를 맞았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고 정말 우리가 성원해야 될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3회 페스티벌이 열리면서 우리 문화 서울에 아주 대표적인 페스티벌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하고 정말 우리가 성원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종 구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작가님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수상하신 분들도 축하드리고요. 13번째 국제 아트 페스티벌이 바로 우리 저희 종로구에서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을 저는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노웅래 조직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서울시에서 도와주시고 또 서울시 의회에서도 우리 김경려 의원님 나와 계신데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성대한 페스티벌이 해마다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을 저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저희 구에서도 힘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그동안에 애써서 준비해 주신 우리 엄종석 우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강화문 아트 페스티벌 포럼에 신종섭 위원장 회장님 나오 계신데 감사합니다. 두 분께 우리 큰 박수 한번 주시죠.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들 다 훌륭한 작품 남기시고 국제적인 그런 페스티벌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좋은 작품 남기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요. 오정범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계세가 오정범입니다. 먼저 2017년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여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13일째를 맞은 광화문 국제 페스티벌은 점점 연륜을 쌓아가면서 큰 행사로 발전하고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 교문위원이신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께서 이 행사를 위해서 물심양문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점을 예술을 대표해서 감사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이승엽 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 미술관이 재작년에 재작년 봄에 재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 2층으로
그렇게 그럴듯하게 예, 좀 그, 전시장을 좀 꾸몄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 여러 미술인들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예, 마음으로만 도와주신 게 아니라 예, 실제로 목소리도 내주시고 뭐 심지어는 서명을 해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새로 만든 새로 재개강한 미술관에 여러분들께서 어, 예, 예, 뜻이나 예, 예, 그 땀이 예, 깔려있다 이렇게 항상 저 생각하고요. 혹시 오늘을 도와 대신해서 우리 김경자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문화체육관광의 국민의당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무엇이 삶을 예술로 만들어야 한다 하는 그 제목에 갑자기 가슴이 아주 따뜻하게 오는 것 같아서 아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감동하는 아이는 절대로 문제아가 될 수 없다.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강화문 아트포럼의 신종석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을 올리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강화문 아트포럼 페스티벌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13회째로 네, 오랜 세월을 겪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성대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은 여기에 집행하시는 위원장님과 또 그에 관계되신 분, 그리고 특히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 여러분들의 네, 노력과 또한 지원이 없으면 이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상장 신주호. 귀하는 서울의 역사적인 상징성을 지닌 문화중심 광화문에서 진행되는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을 통하여 한국 미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작가로 선정되어 인상을 수여합니다. 2017년 4월 22일 국회의장 정세일 군.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힘을 높이겠습니다. 자, 주시고요.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저기 자화상이고요. 이쪽에는 제가 많이 하고 있는 낙타신. 아 그래요? 오늘 보름 각도에서 몇 개를 볼 수 있어요? 작품은 다른데 3개에서 5개까지. 그런데 지금 여기 몇 개가 있는 거예요? 3개는 5개가 있는 아, 다른 작품으로? 근데 얼굴이 없어요. 아닌가요? 작가님을 하게 되면 40%만 하게 되면